2019년 11월 17일 코로나19가 처음 보고되고 2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지키기 그리고 새로운 백신까지 만들며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우리 이번엔 새로운 치료제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팍스로비드라는 코로나 치료제의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게 팍스로비드, 알약으로 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그러니까 먹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이 약은 코로나 시국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화이자에서 만든 이 약, 현재 우리 정부는 약 36만 병분 정도를 사전 계약한 상태, 빠르면 1월 중순부터 약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감기약이나 박하스 사듯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약인 만큼 처방전이 필요하고, 노인,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 증상이 심각해질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의 성인, 그리고 12세 이상의 40kg 이상 소아 환자가 투약 대상인데요. 특히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고위험군 코로나 환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약 복용 방법은 조금 번거로운데요. 독감이나 감기약은 알 하나만 먹으면 뚝딱인 경우가 많지만 이 약은 한번 복용할 때마다 분홍색인 니르마트 렐비르 두 정과 하얀색인 리토나비르 한 정 이렇게 세 개를 먹어야 하는데 심지어 하루에 두 번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고 5일 동안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치료제에 왜 두 종류의 약이 들어있을까요? 그건 팍스로비드의 작용 원리를 보면 되는데요.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늘어나지 않게 막는 겁니다. 분홍색 니르마트 렐비르가 바이러스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을 억제하고 하얀색 리토나비르는 약효가 오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즉, 이 약은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가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경증과 중등증의 고위험 비입원 환자 2,246명에게 임상시험한 결과 5일 이내 투여했을 때 입원 및 사망 환자의 비율이 무려 88% 감소했습니다. 또 알파, 베타, 감마, 뮤, 그리고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죠. 임상 결과가 확실히 좋긴 한데요. 그럼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설사, 오심, 미각 이상과 같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약물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병환 양상을 보였던 것으로, 임상 결과도 좋은데 아직까지 심각한 부작용도 보고되지 않았고 기존에 투약하던 코로나 치료제보다 간편하고 저렴해서 정말로 코로나19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진 변수가 많습니다. 우선 언제든지 이 약의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골칫거리,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심지어 기존 백신도 무력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죠. 또 실제 약 자체의 효능이 임상시험보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결과 환자들의 입원 및 사망률이 50% 감소했다던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효능이 추가 연구에서 30%로 떨어진 일이 있었죠. 물론 실제 효능이 다소 낮아도 당장 중증 병상 가동률이 한계치에 도달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에게 투약할 경우에는 중환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우리 의료체계에 가하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리하자면 1월 중으로 들어올 팍스로비드는 분명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 이번에도 방심하지 말고 약간의 희망만 간직한 채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도 잘 지키고요.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우린 과연 내년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